아크로벨 리더 파일 다운받는 거 알려드릴게요.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그 파일이 생기고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저절로 아크로벨 리더 아이콘이 떠요.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왼쪽에 내 컴퓨터 들어가셔서 내가 파일을 저장해놓은 위치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닫아주시고 파일 저장된 위치를 찾아서 패턴 파일을 열어줍니다. 열어주시면 44에서 88까지 그레이딩 파일이 한꺼번에 뜨고요. 쭉 밑에까지 내려보시면 시접 표시까지 다 나와 있고 이 사이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눈 모양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되고요. 66 사이즈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한다 치면 이렇게 하나가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뭐 종이 사이즈 A4로 선택을 하시고 설정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실제 사이즈 100%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는 맨첫 번째 것만 일단 1페이지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페이지를 선택을 하셔서 한 장만 출력을 해봅니다. 프린트 눌러주시고 출력물이 잘 나왔나 확인한 다음에 실제 저 사이즈가 5cm가 맞는지 자로 확인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 치면 다시 인쇄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첫 페이지 빼고 2에서 19페이지까지를 출력한다 누르면 이제 출력물이 쫘라륵 나오겠죠? 그 다음에 나온 출력물을 이렇게 점선의 위치를 다 제거를 해서 잘라주시고요.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점선 위치 맞춰서 잘라주셨으면 이제 패턴 배치도를 확인하셔가지고 A1부터 그렇게 순서대로 그다음에 B1, B2, B3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연결해줘가지고 전체 패턴을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외곽 라인을 잘라주고 패턴 파장 패턴과 바지를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앞에 그런 장식도 그대로 살려주시는 것 같고요. 주머니는 별도로 해서 저렇게 외곽 라인으로 해서 커팅을 합니다. 전체적으로 패턴이 다 준비가 되면 이거는 파자마를 완성할 수 있는 한 장의 패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.